오늘 이슈는 불매운동, 버클리 성중립어, 장애인 무용재입니다. 요즘 일본 제품을 사용할 때 뭔가 좀 눈치 보인다 한 적 있으세요?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. 한국인의 80%가 요즘 한일 간 분쟁 때문에 일본산 제품을 사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할 정도예요. 불매운동을 외친 지 한 달, 이제 그 여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일본 맥주입니다. 매출이 크게 줄면서 4캔의 만원 할인 행사에서 일본 주류가 제외됐고요. 라면에 조미료, 화장품까지 감소하는 추세래요. 또 10년 동안 운영하던 유니클로 종로 3가점이 임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는데요. 유니클로 측은 단순 임대 계약 만료로 인한 폐업이라 해명했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첫 폐점 사례가 되다 보니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하는 추측도 쏟아지는 상황입니다. 불매운동은 이제 맥주나 의류 같은 소비재에서 영화나 책 같은 문화 영역까지 번지고 있고요. SNS에 불매 인증샷을 공유하는 등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단 한 번도 성공 한 적이 없었다고 외친 일본. 지난 한 달 동안 소비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일본의 이런 관측, 이번엔 완전히 빗나간 거 아닐까요?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맨홀이 사라진대요. 맨홀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. 맨홀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. 지난달 중순 버클리 시의회는 특정 성별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조례 1차 투표에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어요. 이 조례는 도시, 교통 등 모든 도시 사업 분야에 적용돼요. 맨홀이라는 단어의 경우 남성을 뜻하는 맨과 구멍을 뜻하는 홀이 합쳐진 단어인데요. 맨을 정비라는 뜻의 메인테넌스로 변경해 메인테넌스 홀로 바꿔 부르기로 한 거죠. 감이 오시나요? 자매나 형제, 시스터스 앤 브라더스는 시블링이라는 단어로, 또 노동력을 뜻하던 맨파워는 워크포스로 바뀝니다. 누군가를 지칭할 때도 그나 그녀가 아닌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. 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요. 이 조례는 동등한 기회, 다양한 성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담고 있지만 문법적 오류다, 언어를 혼란스럽게 한다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.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시도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,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애인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대요. 어디에? 대한민국 서울에! 올해로 네 번째로 막을 여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 국제무용제입니다. 올해에는 한국, 스페인, 쿠바, 네덜란드 등 6개국에서 온 12개 팀이 참가해요. 뇌병변 장애, 지체장애, 시각장애 등을 가진 무용수들이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. 접해본 적 없는 문화라 잘 상상이 안 된다고요? 보이지 않아도 지팡이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고 들리지 않아도 박자를 맞추며 리듬을 느끼고요. 휠체어 바퀴로 무대를 누비며 예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. 한 관람객은 장애는 보이지 않고 춤만 보인다는 평을 남겼다고 해요. 벌써부터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예매하셔야겠어요. 하리업! 하리업! 여러분, 방학이랑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앞으로 휴가 다녀오실 분들은요, 이제 태풍이랑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. 일사F도 잊지 말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!